TV에 나오던 그런 자료 화면이었었어요. 오늘 나눈 거 즉흥적으로 여기서 옷다리 구르락기를 우리 진태재 기타 쳐주시고 그럴까요? 네. 여기서 한번 좀 즉흥적으로 즉석에서 즉석에서요? 할 수 있어요 한번? 아 멋있게 한번 해봐요. 네 예. 좋습니다. 예. 1절만 듣겠습니다. 예. 박수 한번 주세요. 나가야지. 네. 우리 김재현 씨가 평가 좀 해주세요. 오늘도 난 옷다리고 구두 다 깠네. 오예 오예 예예 예예예 좋아. 아 네 좋습니다. 네. 야 역시 나도 무시 재주가 엄청 많아요. 오늘 완전 힐링이. 내가 해놓고도 네. 내가 노래가 너무 좋은 것 같아. 아 그래요, 네. 요 노래는 산티를 일부러 강조한 곡인 그렇죠. 것 같아요. 그리고 네. 라동건 씨에게 네. 너무 컨셉이 너무 맞아요. 딱 들어봐요. 대단해요. 이 노래가 누구 거냐고 제국 거야 제국 거. 재판이야. 와 오늘 제가 그 점심을 네. 먹어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됐는데 완전 소화가 됐어요. 이야 우리 이지희 씨 엄청 웃더만. 네. 아, 미쳐. 아, 전 더 웃었어요. 그래요, 네. 예. 야 아직 이럴 줄. 네, 라동근 씨 옷 다리고 구두 닦은 내가 제 노래 사랑해요보다 더 네. 빨리 히트를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? 아니요, 감히 뭐 제가 뭐 느낌이 정말 받아들이겠습니다. 네. 네.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전 세계적인 평론가 네? 박금섭 씨한테 한 마디 여쭤보겠는데 이 노래 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 예, 아주 좋습니다, 라동근 씨. 네, 예. 감사합니다. 노래 평가해 주세요. 아, 우리 앞으로 대박 나겠습니다, 보니까. 그러니까 이 노래를 네. 어느 분이 쓰신 거 아세요? 아, 별시죠. 아니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. 정답 있어요. 사실 내가 김재희 씨한테 여쭤보려고다가 여쭤봤는데 뭐 참 동문수답 좋습니다. 아니 김재희 씨 사실 이 노래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뭐 컨셉에 딱 네. 어울리고 곡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어떤 이렇게 댄스가 가미가 되잖아요. 근데 이제 노래가 이제 멜로디가 쉽고 이제 가사가 재밌으니까 아마 어린 학생들도 많이 이제 따라 부르지 않을까. 네, 이 노래. 거기서 이제 모션 춤까지 이제 네. 그대로 아마 많이 따라서 하실 것 같아요. 네 맞아요. 이 노래가 다른 사람이 불렀으면 본인이 안 하기 돼요. 달린 거지. 그렇죠. 일단 다 갖춰졌는데 본인이 하기 그렇죠. 달린 거죠. 선배님 고맙습니다. 아마 그러시겠죠. 아니 얼마 선배님 말씀하는 게 맞으면은 전 시청자들이 공감합니다. 아 그래요. 네, 분명히. 그래서 제가 틀리다는 얘기예요. 아니 맞다는 거는 네, 맞으면은 네. 전 시청자들이 공감한다고요. 아니 잘 되실 그 대신에 그 대신에 제가 네.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. 그럼 그렇죠. 네, 많이 좀 살아주신 것 같습니다. 나는 잘해. 뒤에 모습을 봤는데 아버지 바지 입고 가지고 자꾸 내려가는 거 있어요. 네, 네. 이걸 올려줘야 되나? 이번에 하고 오신 거죠? 아 이거요? 응. 아침에 진짜 아침에 이거 정말 힘들게 머리 했어요. 미용실에서 했는데 네. 예, 저번에는 2만 원 줬는데 이번에는 3만 원 줬어요. 만 원 더. 방송 출연한다고 만 원 더 달라. 네. 네. 일단은 말이죠. 사담은 방송 끝나고 세 분이 하시고. 알겠습니다. 네. 자 이제 지금 이제 저희 시간이 거의 이제 후반부를 지나서 이제 거의 이제 종지감까지 뭐라고.